쌓인 눈이 다 녹아가네요. 이렇게 하면 눈싸움 이런 거 못하는데. 재우, 불 질러 본적 있나? 어, 너무 추워가지고. 아직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지른다는 건가? 유찬아, 불 질러 본적 있어? 없어? 시준아, 불 질러 본적 없어? 뭐지? 저는 불을 많이 질렀어요. 여자 마음에다가. 끄는데 쉽지 않았지. 그 초딩 때 이렇게 추우면 그냥 이렇게 들판 같은 데 가서 불 질렀던 것 같아. 애들이랑 같이 오줌으로 끄고. 그다음 한번 너무 빨리 붙어가지고, 야, 어떻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한명 오줌으로 끄고 나는 가서 막 밟고. 따뜻했어요. 그랬었지. 그래서 뭐 범죄라고 치면 잘못된 일 많이 했습니다. 도둑질도 많이 하고. 여자 마음 훔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불도 질렀지. 마약 사범이야. 사랑이란 마약. 20번. 가만 보면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나? 뭐, 약 올리는 것 같은데? 20번입니다.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 그 주어진 문장에서 근거가 될 만한 걸다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1, 2, 3, 4, 5를 사이로 응집성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 however에 세 묻혀 보세요. 그러나, 그럼 이 문장을 사이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 We sense success in the packaged cookie market. 최근의 성공입니다. 쿠키 시장에서. Suggest that. 보여주는데, these may not be the only or perhaps even the most important reasons. 형광펜 들어봐요. 두 번째 줄에 these부터 형광펜. 자, 20번의 포인트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럼 these는 앞에 있는 무슨 명사예요? 마이, 맞아요. 복수 명사. 이러한 것들이 may not be the only reasons까지만 할게요. 자, 나좀 봐봐. these may, 아이고, maybe cars. 요 해석 다 되죠? 나보세요. 이것들은 자동차일 수도 있어. 맞죠? 얘랑 얘랑 이퀄이지? 그럼 앞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cars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여기 볼게. 이것들은 유일한 이유들이 아닐 수도 있대. 그럼 앞 문장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캐치했으면 좀더 쉽고, 캐치 못해도 풀수 있어요. 해볼게. 그 대입학할 때 했습니다. 사랑이란 뭘까? 사랑은 내 생각엔 마약이야. 결국 질문에는 주제, 답에는 내 주장이 있다. 맞죠? 첫 줄, why the cookie? 쿠키 왜 먹어? 이 사람 그걸 쓰고 싶은 거야. some reasons에 세 묻혀봐. 어떤 이유들은 might be to satisfy your hunger. 배고픔 채우려고 할 수도 있고, to increase your sugar level. 너의 혈당 수치를 높이려고 할 수도 있고, or just to have something to chew on. 뭔가 씹을 걸 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1번부터 사실 답은 되는 거죠. 방향이 바뀐다면. It appears that입니다. 1번 뒤. It appears that. 보여요. Cookie producing companies. 쿠키 만드는 회사가 are becoming aware of some other influences. 어떤 다른 영향을 깨닫고 있어요. And as a result, are delivering to the market, products. To the market이 전명구구나. Market 명사, product도 명사잖아. 그럼 delivering product인 거죠. To the market으로. 그리고 그 결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제품을. Resulting from their awareness. 그들의 인식에서 resulting 한. 2번 됩니다. These relatively new product offerings의 형광펜. 자, 2번 뒤에 써 있는 these 복수명사. 이거 어디 써야 돼? 앞 문장 있어야 돼요.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제품 제공들. 앞 문장에 새로운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1번 뒤를 다시 볼게요. 보입니다. 쿠키 만드는 회사가 어떤 다른 영향 깨닫고 그 결과 시장으로 제품을 전달 중입니다. 프로덕트 있죠? 결론. 바로 위에 있는 프로덕트가 얘가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응집성이 강하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서로 딱 붙어야 돼요. 다른 영향 깨닫고 전달하는 제품이니까 새로운 제품일 거 아니야.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뒤를 보겠다.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제품 제공들은 보통 refer to as soft나 chewy cookies래. To distinguish them. 그것들을 distinguish 하려고 하는 거야. From the more typical crunchy varieties. 뭐 이런 거랑. 3번 뒤에 Why all the fuss over 대열에 세모쳐봐. 그리고 형광펜으로 their introduction의 형광펜 치자. introduction은 소개나 도입이죠. 그럼 이게 앞에 있는 복수명사일 거고 their이 새로 들어온 거니까 앞에 있는 요거 맞잖아. 새로운 제품 맞죠? 그래서 3번 답이 될 수 없네. 둘이 딱 붙어야 돼. 왜 그것들의 도입의 first야? their이란 건 앞에 있는 새로운 제품들인 것 같아요. 4번 D. Apparently, much of their. their의 세모. 자, 이제 똑같이 위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건가? 고아하니. Much of their appeal. 그들의 appeal은 has to do with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 기억이랑 뭐 있나 보죠? Of sitting on the back steps, devouring those melt-in-your-mouth cookies. 뒷계단에 앉아가지고 입에서 녹는 쿠키를 devouring 하는데 That were delivered by mom straight from the oven. 엄마 갖다 줬나봐. 책을 봐자. 책을. While they were still soft. 여전히 부드러울 때. 괜찮은 것 같은데. 5번. This emotional and sensory appeal의 형광펜. This 명사는 어디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돼. 앞에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게 어린 시절 기억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4번에도 이 대열이 이거 대열로 보자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네. 어린 시절 얘기를 했잖아. 답 몇 번이야 그러면? 1번밖에 안 돼. 그러고 나서 보면 얘가 이걸 거라고 했죠? 근데 reasons라고 나온 건 지금 첫 줄밖에 없는 거지. from reasons. 그럼 100% 맞아 1번이.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오답률이 왜 높은지 알겠죠? 정답이 몇 번이야? 1번. 근데 대부분 어디서 찾죠 정답을? 아래 찾죠. 4번 정도에서. 그 4번 골랐다. 손. 네,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아져요. 정답은 1번이었고 이 풀이법 첫 번째. 응집성을 확인한 거야. 대명사랑 지시 형용사로. 됐죠? 두 번째. 그 대명사 these 있잖아. 그게 비동사로 이어지면 그 앞에 있는 게 비동사 뒤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죠?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익혀야 다음에 쓸 거 아니야. 이 문제 또 안 나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유일한 이유들은 아닐 거예요. 그럼 앞에 이유들이 있어야 돼. 좋아. 넘어가자. 1번입니다. 정민아 힘들지? 다 끝났어. 왜 쿠키 먹어? 1번. 2번. 어떤 이유가 너 배고픔 채우려고? 너의 당 수치를 높이려고. 이건 좀 마탱이 간 거 아니야? 누가 그러려고 과자를 먹니? 갑자기 수업 시간에 과자를 먹어보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혈당이 떨어져서 먹어야 됩니다. 그럼 네 말 인정. 이 교수님이 과자를 많이 안 드시나 보네.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인가? 그럴 수 있어. 나이가 많으시면은 단 과자 먹어야 돼. 2번. 배고픔을 채우려고, 당 수치 높이려고, 때로는 뭔가 씹으려고. 2번은 이런 이유들이 있대요. 3번, 그러나 최근의 성공은 포장된 쿠키 시장에서 보여주기를 이러한 것들이 유일하거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아니래요. 3번, 그 이유가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건 아니래. 4번, 보여요. 쿠키 만드는 회사가 깨닫고 있죠. 어떤 다른 영향들을 그 결과 전달 중입니다. 시장으로 제품을요. 그들의 인식에서 resulting from, 나온 4번, 다른 영향을 깨닫고 새로운 제품을 전달한대.
5번. 이렇게 비교적 새로운 제품 제공들은 보통 일컬어져요. Refer to as 소프트나 추위 쿠키로요. To distinguish, 구별하기 위해 그것들을 더 전형적인 바삭바삭한 종류랑 구별하기 위해서. 5번. 이런 새로운 놈들은 소프트나 추위 쿠키로 불린대. 그러니까 칙촉과 촉촉한 초코칩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 칙촉은 바삭바삭, 초코칩은 쫀득쫀득, 촉촉한 초코칩은 그런 거구나. 6번. 퍼스는 어마어마어마 호들갑. 왜 이렇게 모두 다 호들갑이야? 그것들의 도입에. 그러니까 6번. 도대체 왜 그게 난린데? 7번. Apparently, 보아하니 많은 그것들의 매력은 have to do with는 관련이 있답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인데 원래. 관련이 있어 보여. 어린 시절 기억과. 뒤쪽 계단에 앉아가지고 devour는 개걸스럽게 먹답니다. 입에 묻히면서 입에서 녹는 쿠키를 먹은 거지. 엄마가 갖다 준 오븐에서 바로 여전히 부드러울 때. 7번 어린 시절 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미국 문화는 쿠키를 구워주잖아 집에서. 우리는 보통 사 먹죠. 8번 이러한 감정적 감각적인 매력은 소프트 쿠키에 보아하니 최소한 강한 것 같아. 물리적인 craving, 갈망, 욕망. 갈망만큼이나 그 제품이 만족시켜주는. 8번 감정적인 것이 중요하대요. 됐죠? 이 글의 주제문은 1번과 8번으로 요약됩니다. 쿠키를 왜 먹지? 감정적인 매력 때문에. 전개방식, 통념, 비판.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썼고 저는 이 글에 완전 동의합니다. 나 군것질 아예 안 한다. 과자 안 먹는다. 손! 승재? 먹어? 저도 과자 먹는데 저 제일 좋아하는 게 꽃갈콩 군옥수수 맛. 어렸을 때 여기 손에 껴서 먹었잖아. 그 제 생각에 가장 모순적인 과자. 빅파이. 너무 작아. 했더니 다른 애 한 명이 쌤! 그거 BIG가 아니고 BIC예요. 반박식 님 말 맞음. 나는 그랬다고. 그리고 오징어, 나 여태까지도 오징어 칩인 줄 알았어. 오징어 칩이더라고. 왜 오징어 칩이야? 오징어 칩이 더 좋은데. 예전에 우리 허니버터 한창 붐을 이루다가 지금은 좀 사라졌죠. 지금 먹태깡. 먹태깡 좋아하나? 없어서 못 구했었는데. 그럴 줄 알고 농심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습니다. 손절했어요. 과자. 과자 맛있지. 과자 계속 먹으면 살 엄청 찝니다. 너 많이 먹어, 재호야? 먹는 거? 한 번에 먹어. 너 민호이 많이 먹니? 네. 너 민석이 많이 먹어? 네. 형규는? 아 이게 나 맨날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거는 태환이도 많이 먹어? 저 이런 거, 저 칼 맞을 소리죠. 내 살이 찌는 방법 알려줄게. 살이 찌려면 세포의 크기를 늘려야 돼. 세포의 크기를 늘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염분, 두 번째 수분이에요. 그래서 짠 것과 수분을 계속 같이 먹어주면 살이 쪄.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방법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금을 있잖아. 퍼먹을 순 없잖아 우리가. 짠 과자 있어. 레이즈 같은 거를 코카콜라 제로 말고 코카콜라랑 같이 먹습니다. 언제? 자기 직전에. 계속 때려 부어야 돼요. 붓고 붓다 보면 졸려요. 배가 부르면. 그때 자는 거다. 그럼 이도 썩고 배도 나와요. 어느 순간 배가 나오다가 이제 배가 나갈 데가 없으면 몸 전체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띵띵띵띵 이렇게 될 수 있어. 살 금방 쪄. 그리고 모든 음료는 지금부터 무조건 탄산만 먹는 거야. 제로 말고. 왜냐면 탄산의 3분의 1 정도는 다 설탕이거든. 계속 먹어줘야 돼. 닌겔로 꽂아서 꽂고 다녀. 코카콜라를. 그럼 계속 먹어도 살이 안 쪄요가 아니고 진짜 안 먹는데 살이 쪄. 그 물 같은 것도 무조건 탄산수만 마시세요. 아 탄산수 마시지만 그냥 콜라 먹어. 계속. 밥 먹다가도 콜라 먹고. 그리고 모든 음식에 단 거부터 먹어줘야 인슐린이 빨리 솟구치거든. 그러면 조금만 단 거 먹어도 인슐린이 빨리 솟구쳐요. 그래서 살이 잘 쪄. 그래서 무조건 단 거를 먼저 먹어야 돼.
당뇨 걸리고. 아, 당뇨도 걸리고. 아, 살 찌는데 뭔 상관이야. 살이 안 쪄 고민인데. 지금 한 것과 반대로 하면 살이 안 찝니다. 국밥 먹을 때도 밥을 말아서 먹지 마시고 국밥에 있는 건더기를 다 먹고, 그러니까 단백질이랑 지방을 좀 넣어놓고 밥을 말아 먹으면 인슐린이 좀 덜 올라가요. 인체는 신기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살이 안 찐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간식으로 밥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콜라를 같이. 밥을 콜라에 넣어, 흔들어, 먹어. 자, 대망의 2권의 첫 번째 문제 21번입니다. 함유추론. 그 여자들은 가끔씩, 아, 저 살 너무 쪘어요. 살 빼야 돼요. 너 바보 같은 소리야. 살은 대학 가면 빠져. 아, 물론 생각 좀 해봐. 가만히 있는데 살이 빠지냐? 안 빠지지. 대학 가면 주변에 있는 언니들, 주변 친구들, 남자들을 보면서 아, 빼야겠다가 경각심이 옵니다. 그래서 빼게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계속 살을 빼고 관리를 해야 돼. 그럼 이 모습을 좋아하던 남자가 내가 살이 찌면 날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런 리스크를 할 필요가 없어. 애초에 살찐 채로 만나면 되잖아. 살찐 나도 좋아하면, 살 빠진 나도 좋아하겠지. 그럼 바보 같은 소리야. 살 좀 찌면 어때. 소화제 먹으면 돼. 그리고 지방 흡입수술 이런 거 받으면 되잖아. 남일이라고 말 막 하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다. 먹은 것보다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면 살이 빠져 안 빠져? 빠져요. 어쩔 수가 없어. 그때 나는 운동하기 싫은데 살을 빼고 싶어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거든요. 칼로리 소모가 많아집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빨라지죠? 이렇게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돼. 놀라면. 그럼 공포영화 봐요? 아니, 공포영화는 아니고 자주 놀라면 돼요. 살 빠지게 해줄까? 자주 놀라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러면 신진대사가 빨라져 살이 빠져. 가만히 있어도.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고생 다이어트가 짱이야. 남자친구나 남편이 문제 일으키면 잠이 안 오죠. 입맛도 없고. 그 걔만 생각하면 화가 난단 말이야.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신진대사 빨라지고 먹는 건 없죠. 살이 쭉쭉 빠지는 거야. 건강도 악화됩니다. 21번. 함유추론. 함유추론은 주장을 찾는 겁니다. 주장. 주장을 찾고 주장과 밑줄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 첫 줄부터 읽어볼게요. 얘는 그냥 천천히 읽으면 돼. Gold plating. Gold plating은 in the project, 프로젝트에서 means, 의미하기를 needlessly enhancing, 불필요하게 enhancing 시키나 봐. The expected result, 결과를 namely, 즉 adding characteristics, 특징을 더하는 건데요. That are costly, 비싸고요. Not required, 필요하지도 않은 거래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And that have low added value. 야, 낮은 가치를 추가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With respect to the target. 별로 안 좋은 건가? In other words, 다시 말해볼게. Giving more with no real justification. 더 많이 주는 게 없어요. No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진짜 justification을 주는 것도 없죠. Other than, 이거 빼고.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스스로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더 justification 해주는 것도 없대. 그럼 첫 줄을 읽으면 골드 플레이팅은 별로 안 좋은 건가 봐. 맞죠? 비싸고 필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낮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 재능을 입증하는 것 말고는 저스티피케이션도 없잖아. 너무 길었다. 근데 위에서 지금 여섯 번째 줄까지요. 여섯 번째 줄, 골드 플레이팅. 이게 주제구나.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건 is especially interesting for project team members. 어,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건 특히나 흥미롭대. 프로젝트 팀 멤버들한테. As it is typical of projects. 이게 typical이기 때문이죠. 프로젝트에 with a marked professional component. 뭐 전문적인 컴포넌트를 가진. In other words, 또 다시 말해볼게요. 프로젝트인데요. That involve
specialist, 전문가를 포함하는 with proven experience and extensive professional autonomy, 경험도 있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율성도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는 프로젝트는 흥미로운가 보다. In these environments, 이러한 환경에서 specialists often see the project as an opportunity. 아, 전문가들은 그 프로젝트를 기회로 본대. 테스트도 해보고 인치도 해볼 그들의 기술 세트를. There is therefore, 그러니까 a strong temptation, 강한 temptation이 있죠. In all good faith, 좋은 신념에서 to engage in gold plating, 골드 플레이팅에 참여할. Namely, to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 즉, 성취하는 건데요. 더 많거나 더 높은 퀄리티의 업무를. That gratifies the professional. 아래쪽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만족시키는. But, 근데, does not add value. 가치를 더하진 못해. To the client's request. 고객의 요청에. And at the same time, 동시에, removes valuable resources. 귀중한 자원은 제거해. 그럼 안 좋은 거잖아. 전문가는 만족하는데, 고객한테 안 좋고 귀중한 건 없앤대요. From the project에서. As the saying goes, 이런 말 있듯이 best라는 건 굿의 에너미지. 자, gold plating은 안 좋은 거네. 맞죠? 형광펜 들어봐. 첫 번째 문장 형광펜. gold plating부터 여섯 번째 줄 talent까지입니다. 자, 그게 주제문이네요. 그 말을 바꾸질 않네, 끝까지. 그 다음 밑줄에서 밑줄에서 세 번째 줄 위에 That gratifies the professional부터 That gratifies the professional but does not add value to the client's request and at the same time removes valuable resources from the project까지 하면 골드 플레이팅은 안 좋은 거야. 맞죠? 1번 Pursuing perfection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at work 직장에서 causes conflicts 갈등을 유발합니다. 팀 멤버 사이에 땡 팀 멤버 사이에 갈등 유발하지 않아 그런 얘기가 없어. 2번 raising work quality only to prove oneself. 자 raising은 무엇을 올리답니다. 그 직업의 퀄리티를 올리는 것은 오직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야. 그럼 2번 괜찮네. 자기 재능 입증하는 건 말고는 좋은 게 없다며. 3번 inviting overqualified specialists. 전문가를 초청하는 건데 프로젝트로 그건 나쁜 결과를 이끈다. 이것도 비스무리한데? 4번 Responding to the changing needs of clients. 고객의 바뀌는 요구가 이걸 안 나오죠? 불필요하다. 고객의 요구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바뀐 얘기가 안 나와. 4번 탈락. 5번 Acquiring a range of skills for a project does not ensure success. 습득하는 것, 다양한 기술을 프로젝트에 그건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얘도 비스무리하네. 이게 작년 9월 문제고요. 작년 9월부터 기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문을 이해하더라도 보기를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2번, 3번, 5번 중에 고민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원래는 두 개가 헷갈린데 이때부터는 보통 세 개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일치불일치입니다. 일치불일치. 2번. 스스로의 입증을 스스로를 증명하려고만 직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첫 번째 줄에 있었던 거 아니야? 첫 번째 문장에 뭐라 했냐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시 말하면 justification 되는 것도 없어요.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안 좋다잖아. 그럼 2번 괜찮은데 3번 overqualified가 과도하게 자질을 갖춘 거죠. 과도하게 자질을 갖춘 전문가는 안 나옵니다. 이 글에. 전문가는 나와도. 3번은 overqualified가 틀린 거야. 5번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안 나옵니다. 자신의 기술만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일치불일치로 3, 5번을 제껴야 돼. 이 문제를 풀고 기억할 점 일치불일치가 돼야 된다. 꼼꼼히. 꼼꼼히 돼야 돼. 넘어가세요. 다섯 개 문장짜리였군요. 그래서 길구나. 1번. 골드 플레이팅은 금 도금입니다. 금 도금 프로젝트에서 의미하는데 불필요하게 예상되는 결과를 높여요. 즉 특징을 추가해 주거든요.
비싸고 필요되지도 않는 거. 그리고 그 부가가치, added value가 부가가치야. 부가가치가 낮아, 부가가치? 부가가지요? 부가가치가 낮고요. With respect to는 무엇무엇에 관련하여? 그 대상과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더 정당을 해주는 것도 없죠. 한 사람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1번 요약하면 골드 플레이팅은 자신의 기술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좋은 게 없어. 2번 골드 플레이팅은 특히나 흥미롭거든 프로젝트 팀 멤버들한테. 왜냐하면 그게 전형적이야 프로젝트에. 뚜렷한 전문적 요소를 가진 즉 프로젝트인데 전문가를 포함하는 입증된 경험과 광범위한 전문적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2번 전문가들은 골드플레이팅을 흥미로워해. 3번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가들은 종종 프로젝트를 기회로 본다. 이 봐봐. 테스트하고 풍부하게 할 일머치 그들의 기술 세트를. 3번 전문가들은 좋아해요. 4번 그러니까 강한 유혹이 있죠. 모든 좋은 신념에서 보자면 골드플레이팅에 참여할 즉 더 많거나 더 높은 그 퀄리티의 작업을 성취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을 만족시키지만 근데 가치를 추가하지 못해요. 고객의 요청에. 그리고 동시에 귀중한 자원은 없애버립니다. 프로젝트에서. 전문가들은 만족시켜. 그치만 좋은 건 없어. 5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최고는 좋은 것의 적이에요. 5번은 말 그대로입니다. 주제문은 1번 전개 방식, 주장과 부연, 그리고 비유를 썼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22번. 얘는 일치 불일치가 중요하다고. 다현아, 너 왜 책이 없어? 책이 없대 지금? 재고가? 오늘 마지막 수업. 아, 그랬구나. 뜨거운 눈물 나야겠네. 한번 제이오 베이비는 영원한 제이오 베이비야. 어딜 가든 성공하길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영어학원 바꿔서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때 너 망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무조건 잘 되길 바란다. 무조건. 나한테 배우는 애들보단 좀 덜.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저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 교실 밖에 있는 다른 교실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나? 그럼 쟤도 성공했으면 좋겠어. 우리보단 덜. 우리가 짱? 우리 아래에 있는 애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난다. 이런 건 솔직한 마음이야. 더 그런 마음 없어? 남을 위해 영원히 봉사하면 살고 싶어? No, no.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주연아, 너 내 3년 뒤에 서울대 의대 갈 기회가 왔고 아니면 100억을 가질 수 있대. 또 뭐 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대 의대 갈 건데요? 손 100억 필요 없이? 100억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야죠. 100억으로 연이율 4%면 1년에 이자가 4억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의사한테는 있죠. 너 의사 되면 무슨 과 갈 건데? 모르죠. 이래놓고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거 가려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 이런 사람도 있지. 나한테 100억 줄 테니까 다시는 강의하지 마. 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강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00억을 뺏어갈 거야? 좀 고민해볼게. 22번 빈칸부터 합니다. 다 끝났어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 수능 풀고 이게 작년 벌써 작년이네.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1위 문제야. 얘는 설명을 했었다. 그래서 한번 복기하듯이 지금 처음 듣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빈칸 문장의 시작이 What is striking about them입니다. them에 세모 치세요.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목표를 잡을 수가 없어. 그것들에 관해 스트라이킹한 것은 뭐냐면 빈칸이거든. 즉 그것들을 알아야 돼. 이 them이 뭔지를. 그래서 직접 문장 가서 them을 확인할 거야. 빈칸에서 네 줄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 화가이자 theorist인 Charles Le Brun은 draw a series of faces, 일련의 얼굴을 그렸대요.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감정을 illustrating 해주는 건데, that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 to represent. 페인터가 represent 하기로 called upon 된 거래. 아, them은 a series of faces구나. 맞죠? 그래서 얘가 faces라는 걸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몰라도 일치불일치로 풀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알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읽으면서 face 나오면 체크하면 되죠. 재진수를 찾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몰라도 일치불일치하면 풀 수는 있다.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어디를 보자고? 뒤를 봐야죠. 바로 뒤입니다. What is missing in all this? 현관펜죠. In all this의 현관펜. 얘가 이거 말하는 거잖아. 맞죠? 이 모든 것에 빠져 있는 건 뭐였냐면 Is any setting or context? Setting이나 context가 빠져 있어요.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감정을 determinate으로 만들어줄 setting이나 context가 여긴 빠져 있대. 이 빈칸에 있는 거 여기는 setting이나 context 자체가 없대요. 빈칸에 있는 건. 그리고 빈칸 두 줄 아래입니다. We must의 세모처럼 한 단락의 주장이 몇 개죠? 하나인데 must를 쓰면 주장과 가까운 거죠. 네. 잘한다. 우리 알아야 돼. 얘 누구지? 쟨 누구지? 그들의 관계는 뭐야? Aztec 된 건 뭐야? 등등등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 누구고 저들은 누구고 관계는 뭐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작가의 주장이야. In real life, 현실에서 as well as in painting,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we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의 세모. 야, 얼굴만 come across 하진 않잖아. 세미콜론은 즉 we encounter people, 우리 사람을 직면하죠. In particular situations, 상황에서요. And our understanding of people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는요. 어떻게든 precipitated, 촉발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따로 떼어질 수도 없어요.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사회적, 인간적 상황에서. 자, 상황이 있어야 되나 보다. 맞죠? In which they and we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 자, 제 말 들으세요. 아래쪽 읽으니까 주장을 알겠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사람 누군지, 저들은 뭔지, 관계는 뭔지. 그래서 particular situation이든, setting이든, environment든, circumstance든 이게 있어야지만 된대. 근데 여기는 이거 빠졌다고 했거든. 맞아? 그럼 작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거죠. 여기 들어올 말은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걸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없는 거니까. 일단 보기를 하나씩 대조해볼까? 읽은 부분만 해가지고. 1번. 모든 것들은 could be matched. 딱 맞을 수 있대요.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감정과 딱 맞을 수 없겠죠. 왜냐면 거기 상황이 없는데. 2번. 모든 그것들 중에 하나는요. 모든 것들. Illustrate 된 겁니다. 사진적인 정확도로. Precision의 정확도야. 그거는 이 글이 얘기하는 거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아직 정보를 확인 못했으니. 2번 보류. 3번. 각각의 것들은 확실하게도 묘사하는데 사회적인 이야기를. 3번 100% 탈락이죠. 그게 빠져있다고. 소셜한 건 빠져있어 지금. 4번. 대부분의 것들은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요. 특별한 성격을. 이것도 아직 확인한 정보가 없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4번 보류. 5번. 그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즉 얼굴들, 어떠한 얼굴들의 수도요. Substitute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손실 없이. 이건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게 문제를 풀 때 감정입니다. 느낌. 일단 1번, 3번은 아닐 것 같아. 맞죠? 그럼 우리는 정답률이 33.33%네. 첫 줄 읽어서 일치불일치 해야 돼. 다 끝났다 이제. 집중해라. 첫 줄입니다. 있어 왔죠? 심리적 연구가.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대상자들이 사람들의 얼굴 사진이 보여졌고 and asked to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요청받았대요. 확인해보라고. 감정 표현이나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결과는 아주 섞여 있었나 봐. 17세기 프랑스 다 읽었다. 다 읽었다. 끝. 다 읽었어. 1번 100% 틀렸어. 왜냐면 앞에서 결과도 섞여 있대. 믹스드래. 2번 사진적인 정확도 얘기를 이 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프리시전이 틀린 거고요. 3번은 100% 틀렸고 그거 빠졌다고 빈칸 바로 뒤에서 얘기했으니. 4번 특별한 성격 얘기가 없죠 이 글에. 자 그럼 뭔지도 모르는 그냥 5번 찍을 겁니다. 답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자 현관펜 들어가지고 빈칸 바로 뒷문장 What is missing in all this? 현관펜. 그리고 중요한 건 빈칸에서 네 줄 아래입니다. In real life부터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we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 We encounter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s and our understanding of people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and held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까지만. 그게 있어야지만 된대. 그 5번은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얼굴이건 저러한 얼굴이건 아무거나 바꿔도 대체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얘가 무슨 감정인지 몰라. 나 봐봐. 자, 아무런 상황도 없이 내가 이러고 있어. 이게 뭔 것 같아? 그럼 좋은 거. 놀란 거? 그래서 암만 해도 결과를 다 몰라요. 왜냐면 어떤 문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5번 내용이야. 어떠한 것이건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손실 없이. 됐어요? 넘어가. 다 끝났다, 이제. 시간상 요약만 해줄게. 1번 연구가 있었답니다. 대상자들이 얼굴 보고요. 감정 상태 말하는 거야. 2번 결과가 항상 매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추질 못한다는 거지. 3번 17세기 이 사람이 얼굴 그렸거든. 네, 감정을 묘사하는데 그 화가가 표현하라고 요청받은 걸 그렸대. 이 사람이 얼굴 그렸대요. 4번 이것들의 특별한 점은 뭐였냐면 어떠한 것이건 손실 없이 서로 대체가 가능했어. 이 표정이나 저 표정이나 이 표정 대체가 가능해. 왜지? 5번 거기에 빠져있는 건 뭐냐면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있거든. 감정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건 상황이 빠져있습니다. 6번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저들은 누군지 관계는 뭔지 그 다음 무엇이 관건인지 원래 에스테이크는 위험에 처한 건데 무엇이 관건인지 그 장면에서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자, 6번은 우리가 주변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7번 현실에서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굴만 마주치진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특정 상황에서 마주치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요. 촉발될 수 있고요. 따로 떼어질 수는 없어요. 촉발될 수도 없고 따로 떼어질 수도 없어요. 사회적 인간적 상황에서. 우리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존재를 갖고 있는 결론 7번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상황을 알아야 돼. 상황을 따로 뗄 수가 없어. 맞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맥락과 상황이 있어야지만 감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주제문은 6번, 7번 네가 말해봐.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뭐야? 실험 및 연구 인용을 썼습니다. 쌤 주장하고 부연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뭐 그게 틀리진 않았어요. 자 2번까지 복습하시고 11차까지 풀면 되죠.